자, 이번에는 연근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근 좋죠, 연근. 연근이 그냥 다들 아 좋을 것 같아지만 왜 좋은지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나 어렸을 때 정말 코피 터지면 엄마가 연근 해줬어. 그치? 연근이 지혈작용이 탁월. 지혈작.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어렸을 때 코피가 자주 나서 연근 조림을 거의 매일 반찬으로 올렸었어요. 맞아요. 지혈작용으로. 아. 그리고 빈혈에 좋고, 빈혈에 좋고. 고혈압 예방. 그 피부 미용에 좋대. 그런데 우리가 연근 이 재료로 해먹는 게 되게 주부들이 그냥 간장 조금 넣고 갈색나게 조림밖에 못해. 네.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어릴 때 저도 연근 안 먹었거든요. 진짜로. 성인 되는 애들은 안 먹어. 아니 네. 그러고 연근의 맛이 무슨 맛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장 조림이라. 맞아요, 맞아요. 소스 맛이. 네, 그냥 간장 조림으로만 먹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연근을 좀 아이들이랑 많이 먹이는 방법이 없을까. 좀 맛있게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레시피는 제가 창작했거든요. 아. 네, 이거는 제가 했어요. 자, 연근은 이렇게 그 자르면 약간 이렇게 찐득이 같은 게 있고 씁쓸해요. 네, 그래서 연근은 이렇게 깎아서 소금물에 한 20분 담궈놔요. 그래서 얘를 가장 중요한 게 써는 게 두께가 중요해요. 두께가 중요해. 요 정도 사이즈. 아, 0.7. 요 정도. 네, 0.7. 요 정도. 네. 너무 얇으면 맛이 없어요. 연근도 이제 실제로 일곡이 선생님이 이제 16세 때 이제 어머님 심사임당을 여였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이제 앓고 있는데 이때 연근죽을 먹고 이제 기력을 회복했다라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연근도 이제 무맛이긴 하지만 쌉싸름한 맛이 나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그게 인삼에도 있는 사포닌 성분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질병의 회복에도 도와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이 선생님께서도 원기로 회복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연근 이제 동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난 이거는 꼭 해잡았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연근을 이렇게 놓고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와. 아이들도 먹고 네. 밥반찬으로 좋을까? 하다가